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황교안 관련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교안이 안희정을 제치고 대선 지지율 2위에 등극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황교안 총리가 대선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런 이슈가 불면서 장중에 국일 신동이 급등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정치권 테마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관련 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뭐 국일 신동이 있고요. 대장주로서 현재 원래 대장이었지만 지금 부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인터엠, 뭐 디젠스, JT 같은 경우 종목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진원생명과학. 이노비오가 자궁경부암 백신의 중화권 공략을 위해서 아폴로 바이오하고 협업 및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대 5천만 불 수치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일단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위에 2평에서 살짝 걸린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지금의 눌림목 정도라면 한 번쯤 들이대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이처셀. 자, 한국 자가지방줄기세포 배양기술이 일본 재생의료의 기술을 선도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이처셀 관계사인 알제펜이 2017년 5천에 1조 5천억 셀 공급 돌파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뉴로스. 자, 금일 문재인 전 대표의 자문그룹이 출범한다는 겁니다. 변양균 스마일게이트 회장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뭐, 변양균 스마일게이트 회장의 첫 투자처가 뉴로스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약간은 좀 무리가 있죠. 약간은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써니전자입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연대론 관련해서 내용이 돌았습니다만 약간은 뭐 의심쩍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 써니전자를 공략하시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주 짧게 공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라온시큐어. 자리 자체만 보면 라온시큐어는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한번 좀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은데, 북한이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사이버 도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그런 이슈입니다. 한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죠.